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아서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보다도 그냥 목소리 자체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알렐루야. 네.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연약함 중에도 또 흘려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가상 7원이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궁극적으로 지향시키고 싶어하는 방향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위에서 일곱 가지의 말을 하셨는데 이 일곱 가지의 말은 결국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야기를 깊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 3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고백인데요. 여기서 도대체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를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온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또 그들에 포함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조롱하게 됩니다. 종려 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욕하는 폭도들로 돌변하게 되어졌죠. 예수를 비방하는 바로 이 백성들이 저들 가운데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직업 군인들도 있었고 강제로 징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군대에 끌려오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10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뭐 자기의 국토에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었고 대제국을 통치하다 보니 이곳저곳으로 원정을 다니며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억어되어진 삶, 자유롭지 못한 삶에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놀잇감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는 현장이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예수님을 놀잇감으로 변형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인격이 왜곡되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감각해진 그런 살인마들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술이나 폭력이나 욕정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이들은 예수를 끌고 왔을 때에 무자비하게 고문하며 채찍으로 내리치게 됩니다. 마치 도살장에서 도축하는 기술자들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분업화되어져서 자신들의 업무를 척척척 해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군병들의 무리가 와서 채찍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는 쇠뭉치와 뼈조각이 달려있어서 몸에 감기어 떨어져 나올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게 되어지죠. 피가 줄줄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예수의 비명소리에 그들은 웃음소리를 자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 무리가 순서에 맞춰서 또 오게 되어집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모욕을 하며 주먹으로 내어치고 몽둥이로 갈기며 그의 모든 몸에 피멍을 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 다음 순번에 전문가들이 나타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100kg가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 하루 종일 고문을 당했던 예수님은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길 가던 유대교의 유월절을 지키기에 왔던 구레네 시몬을 끌고 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십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너무나 능숙하게 십자가 위에 한 고기 덩어리처럼 예수를 매달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왕이여 너를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는 이 로마 군병들의 목소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한 그 로마의 군병들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로마 군병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들은 충성하였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죽이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 그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상관이었던 빌라도가 이 사람을 사형시키라 하였으니 그들은 그냥 그렇게 충성되게 자신들의 임무를 능숙하게 해낸 것 뿐이죠. 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 없다 이야기하며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면 그들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단순히 충성하였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 것 뿐이죠. 오랫동안 능숙하게 몸에 배어있던 그 고문과 십자가 사형의 형틀에 예수를 못 박는 것, 어쩌면 그들은 그 예수를 빨리 처형시키고 오늘 저녁 좀 노근한 이 몸을 편안하게 쉬기 위하여서 쉴 생각을 하며 혹은 이렇게 처형을 마쳤으니까 나의 상관이 오늘 저녁에는 회식 한번 시켜주지 않을까, 이 정도를 기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 로마의 군병이 한 것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와가 큰 죄가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는 이탈리아 작은 동네의 출신으로 병사로부터 시작하여
이 유대 땅의 총독까지 잃은 정말 그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로마 제국을 위하여 쏟아부은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관리였습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이 유대 땅은 참 관리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종교적인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핍박하고 억압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을 세워 그들의 자치적인 왕으로 세웠지만 헤롯도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내려보내 이 골칫덩어리 유대인들을 관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이 고위 관리들은 반드시 피지배 국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총독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시에 좋은 줄도 없어서 이곳에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관리를 잘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가 꿈꿨던 로마의 그 관리로 올라가는 것은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자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 이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하며 폭동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조사하고 살펴보아도 이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괜히 잘못하여 죄 없는 자를 무고인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통치에 큰 오점이 되어서 로마 시로 입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함에 이 예수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기사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예수에 대하여 환호성을 지르던 이 백성들에게 예수를 놓아줄까 죄수 중에 한 명이 바라바를 놓아줄까를 선택하라 한다면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시해 놓았는데 백성들은 놀랍게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죄 없음을 알았고 자기 아내가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꿨다 이야기하며 예수를 풀어주라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내어주면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해당이 없다 이야기하며 자신이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까지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대한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도 있었겠지만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한 한 총독의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잘못한 걸까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원통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엄청난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만들어 모든 백성으로 율법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촌동네에 한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쌓아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듯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회유하여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선동되기 시작하였고 유대교 사람들의 그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유대교가 그냥 다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생각했던 613가지의 율법이 무너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민족이 살아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죄 없이 죽는 것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뭘 잘못한 걸까요? 그들은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바랬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방법, 충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잘못했을까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쳤던, 환호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었죠. 근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초라하게 피를 뚝뚝 흘리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관리들에게 찾아가 혹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는 무고하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며 그 사형 집행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는 목숨 걸고 지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냥 예수에게 돌을 던지며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71년 8월 14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죄수와 간수에 대한 실험입니다. 24명의 자원하는 자들을 뽑아서 일부는 죄수로, 일부는 간수로 만들었습니다. 간수들에게는 제복을 입히고 곤봉을 주어졌습니다. 죄수들에게는 죄수복을 입히고 번호를 주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온몸을 수색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건 모의 실험이었습니다. 그 역할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원했던 것이죠. 이 간수들은 17개의 규칙을 정해서 이 죄수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첫 번째 날에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기압을 주거나 그들에게 체벌을 약간씩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니까 이 체벌이 강해지게 되었고 성적인 폭행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실험은 원래 2주일 동안 진행될 실험이었는데 놀랍게도 5일 만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 간수들은 그 어떠한 폭력적인 간수들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 죄수들은 이것이 모의 실험이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에 길들여져서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면회 왔는데 변호사 좀 채용해달라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간수들과 죄수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놓이면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로마 군병이었고 빌라도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충성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몽주 이후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이 좋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상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의 이 최선과 노력과 과학의 발전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몰락시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푸틴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군병들은 푸틴을 위하여 조국인 러시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 죽이고 있겠죠.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여기며 이 유럽 땅을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그 아우슈비츠의 그 간수들과 그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그 민족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깡패들이 최선을 다하면, 충성하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까요? 깡패들이 최선을 다하면 안 되죠. 깡패들은 오히려 게으른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내가 최선을 다할수록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자녀들이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복수당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복수를 당합니다. 부모님은 정말 뼈가 부셔지도록 자녀를 위하여 일을 하고 헌신하고 밤잠을 쪼개가며 자녀를 돌보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부모에게 복수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어요. 분명히 노력했어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최고의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나는 분명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뼈가 부셔지도록 가정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돈 많이 벌어달라고 했냐고, 나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사는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분은 안 계십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다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인간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사람은 점점 인간성이 파괴되어지고 우울해지고 고립되어지고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무거운 죄일까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죄일까요? 불교에서는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거운 죄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알고 지은 죄는요, 내가 죄 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여서 이것을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제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짓는다면 죄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가게 돼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것까지 알아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는 불교가 알아냈으면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거나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불교도들도 알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살았던 현장을 찾으라면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바벨탑의 후예들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며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시키며 몰락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도들도 깨달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도들은 이 깨달음까지는 주었지만 그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매달리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알지 못했던 삶이 용서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통, 나의 최선, 나의 열심, 하지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나의 인생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되어진다면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과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세상을 몰락시키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사실 몰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되는 삶이 많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셨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까? 그 관계를 그렇게 끊고 싶은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죠. 바꾸고 싶지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죄악,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함, 이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줄게.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수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그 첫걸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나의 최선이, 나의 열심이, 혹은 나의 실수까지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다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꼭 기억나는 상한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았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파괴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 곁에 그 십자가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 붙들며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모든 삶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